영어는? 순서. 야, 영어는 순서가 뭐야? 어느, 그건 뭐야, 대체? 영어는 순서는 뭐야? 다시, 영어는? 세 가지에 집착한다, 1번. 아, 순서에 집착한다, 2번. 레스나 어에 집착한다, 3번. 시제에 집착한다. 시제에 집착한다는 건 메인 동사에 집착한다. 과거형에는 네 가지가 있고요. 미래형도 네 가지가 있고요. 현재형은 두 가지. 하나는 S가 있고 없고. 동사형 현재 S가 왜 들어간다고요? 러브가 왜 러브즈가 돼요? 동사의 현재 S가 왜 들어가요? 주어가 3인칭 단수 he, it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기어. 제목부터 갈게요, 여러분. 제목만 봤을 때는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얘들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의역을 하면 되게 멋있는 표현이 되거든? 일단 스틸이 뭐예요? 그렇지다. 이거랑 헷갈리지 마, 얘들아. 이거 뭐야? 발음이 거의 비슷하거든. 길게 발음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거 뭐야? 일단, 아직도라고 많이 외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게 너희들, even a lot, still far much. 이거 뭐예요? even a lot, still far much. 훨씬 더 비교급한 이런 거할 때, 훨씬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세요. The water is still, still water 이러거든. Still water 이거 뭘까? Still water 아직도 물 아니야? 훨씬 물 아니야? Still water. 충분한 물? 잔잔한, 이해돼? 가만히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 있지? Still water. 흐르지 않는 물, 잔잔한, 고요한 이런 표현 있지? 움직이지 않는 이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keep still 이라고 표현을 하면 가만히, 진짜 가만히 있어. 이거 할때 still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형용사로 이 still이 요 가만히 있는 잔잔한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still 나올 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 해. 자, 하지만 얘는 그 스틸이 아니죠. 이렇게 EA still 되면 얘들아, 발음상 하나도 내가 가르쳐 줄게, 얘들아. EA가 돼서 보통 이 발음이 나오잖아요. read 하는 것처럼. 요럴 때 발음은 좀 길어. 이 발음이. 짧지 않고 긴 발음이 돼요. 오케이? I 할때 그냥 E는 좀 짧은 발음이거든? 얘는 지금 L 때문에 still, E 자체를 짧게 하더라도 L 때문에 좀 길어져, still.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EA로 이 발음을 하면 보통 길게 발음해요. read, still, 이렇게. 오케이? 요것도 하나 기억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모음할 때, 어떨 땐 어하고, 어떨 땐 아하고, 어떨 땐 이하고 맨날 달라지잖아. 보통 EA가 뭉쳐서 되면은 긴 E 발음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still은 뭐라고요? still 뭐라고요? 뜻? 아니, 이거. 어디 아직도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 Still. 훔치다. 이렇게 훔치다. 그럼 얘들아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냥 아무 쇼를 훔치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어떤 특정한 쇼가 있는 거야. 여기서 쇼는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주인공인 그 쇼죠. 우리의 사랑 이야기겠지. 저 Still a show 하면 여기선 좀 이상해요. Still a show 하면 아무 쇼나 훔쳐오는 게 돼버리는 건데 여기서 더라는 표현을 한 거는 니 너랑 내가 주인공인 그 특정한 쇼, 그 특별한 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쇼는 얘들아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그대로 해석하면 진짜 쇼를 훔쳐라잖아. 오케이? 얘네들이 얘들아 봐봐 쇼를 훔쳐라라고 했을 때 진짜 훔치라는 느낌이 아니라요 여러분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 무슨 뭐 유재석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코미디 쇼나 어떤 TV 프로그램이었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걔밖에 안 보였던 거. 오케이? 쇼를 훔치다 라는 표현을 얘들아 그 쇼, 그 프로그램에서 걔가 다 훔쳐갔어. 그 재밌는 순간을 걔가 다 훔쳐갔어. 그리고 걔밖에 안 보였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teal the show 라는 표현은 얘들아 뭐예요? 네가 주인공이 돼봐 라는 표현이 돼요. 느낌이 완전 다르지 얘들아? 쇼를 훔쳐라가 아니라 오케이? 바로 네가 주인공이 되어봐. 우리의 사랑의 쇼에서 네가 주인공이 되어봐 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인생이라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봐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훔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나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start라는 표현이 start out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많이 잘 붙어 다녀. 특히 여기서 그냥 out이라는 표현은 그냥 밖으로라고 부재하셔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Okay? start, 뭔가를 시작하면 얘들아, 뭔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선이 있어. 출발선이 있는데 start 하면 그 출발선 바깥으로 뭔가 다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런 느낌 때문에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out이라는 표현이랑 잘 붙어 다녀. 저 start out 자체도 그냥 시작하다예요. 오케이? 근데 out이라는 표현이 아, start랑 잘 어울리네 해서 잘 붙어 다녀. 그냥 start 해도 되고 start out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멋있게 표현을 하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아 그때도 얘들아 move on 한 것처럼 저번 시간에도 그냥 marching on 했었잖아 얘들아. 그냥 marching 해도 뭐예요? 행진? 하다였는데 marching on에서 on을 표현하면 얘들아 그 땅을 딱 밟는 느낌이 확실하게 딱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많이 틀렸더라고 오늘. marching on. marching on 쓰지도 못하고 틀렸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들아 동사의 표현을 조금 더 맛깔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아이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다. 해석 자체가 달라지진 않더라도. 오케이? 자,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석 안 되지, 얘들아. 이것도 해석 안 되지, 여기서 하면 돼. 얘랑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오케이? 내가 시작을 했어. 나 이제 출발선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에 탔어? 어디에 탔어? 기차에 탔어. 일반적인 하나의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 탔다라는 표현을 왜 오늘로 했어요? 오! 내가 기차에 타면 기차가 내 발이 닿고요. 접촉이고요. 그치? 기차도 기차 가는 길에서 뭐예요? 이것도 접촉이죠. 여러모로 얘들아 탈 것 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일방통행 얘들아 원웨이야. 이게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쉽지. 근데 이거 왜 원웨이냐면 얘들아 자 무조건 어떤 통행을 할 때는 가는 쪽이 있고 오는 쪽이 있죠. 양방향, 쌍방향이에요. 투웨이즈예요. 보통은 오고 가는 길이 다 있는 게 보통이야. 근데 오는 길은 없고 가는 길만 있는 거. 그럼 당연히 뭐예요? 원웨이, 편도위. 가기만 하는 한쪽 방향만 있는 이런 건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티켓 같은 거 살 때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어요. 편도위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지. 그게 원웨이 티켓. 그러면 투웨이 티켓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여러분. 갔다가 오는 거 왕복 티켓은 보통 around라고 표현해요. around가 도는 거잖아, 얘들아.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얘들아 이게 제목부터 이 노래 자체가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제목부터 써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써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얘들아 이 말의 뜻이 뭘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목도 쇼를 훔쳐라 아니었잖아. 그치? 네가 이 쇼의 주인공이야 이거였잖아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나는 그대로 해석은 이거지 나는 편도의 기차에 올라타서 시작을 했어 이거잖아. 그냥 해석은 너희들 팝하고 했으면 그치 편도의 기차에 올라타고 시작을 했어 이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출근했다. 응? 출근을 했어?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너무 나쁘게 가지는 말고 얘들아 이거 해석으로 하면은 얘들아 나는 길을 다 알고 시작을 했어라는 표현이 돼요. 나는 내가 무슨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다 알고 시작을 했어. 이런 표현이야, 얘들아. 오케이? 다시 돌아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직진. 이거야, 얘들아. 이래요? 그래서 밑에서 I knew가 나왔거든. 오케이? 나 돌아올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직진하는 길만 선택해서 살아왔어. 이러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밑에가 연결이 돼, 얘들아. 왜냐하면 나는 항상 다시 한번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건 빈도부사고요. 빈도부사 X는 뭐라고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게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always가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알았거든. 계속 과거인 이유는 알겠지, 얘들아? 나는 돌아올 거 생각 안 하고 항상 직진만 했어, 지금까지. 직진하는 기차만 탔어.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알았거든. 지금 과거 얘기야, 얘들아. 지금 아니야, 얘들아. 과거 얘기야. 나는 알았거든. 자, where 1번. 어디, 어디서? 2번. where 2번. 동사는 했던. where 3번. 어디서 동사하는지? 동사는 곧. 그럼 지금 이거 몇 번이에요? 왜냐면 나는 항상 알았거든, 어디를. 이상하잖아. 한눈을 알았거든. 말도 안 되죠? 3번 가는 거야. 동사할 곳을. 어디서 동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동사 갔어요. 내가 was, be going to 기억나지, 얘들아. 내가 였던 곳을이죠. 됐어? 내가 였던 곳. 뭐 하고 있는? 가고 있었던 곳을. 뭐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냐면, 얘들아, 저번에 요거 be going to 자체를 물어봐도 됩니다. will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be going to가 will인 이유가 뭐라고요? to 동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내가 가서 그거 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던 오케이? 편하게 그냥 will로 갈게요. 그러면 다음에 가야 할 곳. 이해 돼요? 이해 돼요? 이 다음에 가야 할 곳. 지금 편도기차야, 얘들아. 다시 돌아올 건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다음 역, 다음 역, 다음 역, 다음 역을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 이해 돼요? 나는 항상 편도 트레인만 탔어. 즉, 돌아올 거 생각 안 하고 쭉 직진만 했어.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앞으로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을 알았거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는 didn't know, 알지는 못했어. 나는 내가 지금 그래서 얘들아 이 위에서 하는 말이 그럼 뭐냐면 여러분 나는 항상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다음에 가야 할 곳을 반드시 100% 알고 있었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의심 따윈 없었어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몰랐네 이러는 거지. 오케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내 미래가 어떨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지. 뭐할 때까지는? 내가 봤을 때까지는 뭐를? 너의 얼굴을.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난 지금까지 내가 어느 길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다니는 애였어. 근데 너의 얼굴을 봤을 때까지는 몰랐어. 뭘 몰랐어? 동사라는 것을 몰랐어. 이럴 때 숨어 있는 거야, 대신. 뭘 몰랐어? 내가 그랬다는 거 몰랐어. 어떤 상태? 놓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 몰랐어.
여기서도 얘들 아까 start out 한 것처럼 여러분 손에서 만약에 잡고 있다 놓치면 얘들아 손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놓쳤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맛깔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out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좀 더 동사를 맛깔스럽게 하기 위한 이런 부사들 잘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나는 몰랐어. 네 얼굴을 볼 때까지 몰랐어.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뭘 놓치고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every 다음에는 절대 명사 복수형이 올 수 없습니다. 요번에 전국의 노래에서 every minute, every moment, every second 다 나오잖아요, 얘들아. every day. S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국의 노래를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그냥 지금 얘들아 봐봐. 내가 모든 순간을, 모먼트가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 몰랐어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또 온 필요 없지. 그치? 솔직히 또 온 필요 없잖아. 근데 온이 또 들어갔어. 왜 그럴까요? 내가 잡고 있을 때? 웬 하루? 내가 잡고 있을 때 접촉이잖아,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야. 해석 안 되는 거. Start out. 그치? Start out. 이런 거. 뭐 이거 트레인에 탄 거니까 이 온은 살리더라도 여러분. 여기서도 miss out 했을 때 이 out 놓치고요. 자, on. Every moment 했을 때 이 on 놓쳐요. 왜냐면 이 자체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얘들아 이게 왜 있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내가 놓치고 있어. 내가 놓치면 어떡해요? 내 손으로 놓치는 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놓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웃이 온 거고요. 모든 순간, 매 순간을 놓쳐. 매 순간을 잡고 있던 걸 놓치는 거야. 접촉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도 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온 같은 거 얘들아 뭐뭐 위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토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놓치지 말라고. 그럼 이게 되게 잘 보이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내가 이걸 놓쳐서 모든 순간이 내 손 바깥에 접촉해서 떨어져 나갔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네 얼굴을 볼 때까지는 내가 그 모든 순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어 라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네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아, 내가 되게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 라는 표현이지. 오케이? 선생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진, 선생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진 내 영어 숙제가 있었구나를 몰랐어.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아, 영어 숙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오케이? 나는 지금까지 편도로 쭉 앞으로만 쭉 향해 나가는 기차를 타고 앞으로 어떤 역이 나올지 무슨 일이 생길지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네 얼굴을 딱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중간중간에 기차 타고 지나오면서 그 빠르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되지, 그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네가 앞으로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가 되어줄 거야? 이가 되어줄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다음인가 봐. 얘들아 항상 뭐라 그랬지? 커플은 둘이에요. 너가 원이 되면 내가 투가 돼줄게. 이거 무슨 말이야? 너랑 나랑? 사귀자 이거지, 얘들아. 오케이? 커플은 딱 둘이잖아. 부부도 딱 둘이고 사랑을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 사랑을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해? 그럼 네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어주겠니? 엄청 꼬아. 그럼 내가 그 두 번째 사람이 되어줄게. 됐어? 됐어? Would you? Could you? 이러는 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우리?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얘들아, 그렇죠. 말투 바꾸기. 특히 뭔가 얘들아 공손한 표현할 수 있다. Can you help me? 이거 뭐라고요? 도와줄래? 이건데 Could you help me? 이러면 도와주시겠어요? 조금 공손한 표현. 약간 얘들아 동사의 과거형으로 얘들아 약간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약간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말이 얘들아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좋을 텐데가 다 돼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 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약간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 그래서 되게 공손하게 말하는 느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실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참 그렇다면 좋을 텐데도 살짝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대놓고 확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게 가정법까지 너희들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그래서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공손하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should you는 안 돼요, 여러분. should you는 이상해. 그리고 해야만 하니?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는. should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would you, could you 했어요. 혹시 그래줄 거니? 이러는 거지. 혹시 그래줄 거니? 뭐 해줄 거니? 신경 써줄 거니? 꺼려 줄 거니? 꺼리다라는 표현도 꼭 기억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신경 쓸 때가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신경이 쓰이니까 꺼려지는 거거든, 얘들아. 이게 마인드라는 표현을 하면 얘들아 마음이 쓰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얘들아 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동사를 할 때. 오케이? 자, 혹시라도 너 신경 써줄 거니? 혹시라도 너 뭐 할 거니? 꺼려 할 거니? 이러야 되라. 이것도 여기서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얘들아 너 혹시라도 그거 꺼려 할 거야? 라고 하면 야 내가 너한테 이 말 하면 너 되게 싫어할까? 이런 느낌이야.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would you mind something? would you mind? 이러면 얘들아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하면 얘들아 선생님 제가 혹시 저 창문을 열면 선생님이 되게 기분이 나쁘실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오케이?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라. 응? 뭐야? 열어라. 예스 오어 노가 봐, 얘들아. 어, 노가 열어라. 왜? 아니, 안 꺼려. 어, 아니야, 안 꺼려져.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에서 얘들아 뭐라고 물어봐도 영어에서 yes or no가 되게 극명하거든. 그러니까 are you hungry? 이래도 배고프면 뭐예요? yes야. aren't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봐도 배고파면 뭐예요? yes예요. 너 배고파? 응. 이건 괜찮잖아. 근데 너 배고프지 않아? 응.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배고프지? 않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응이라고 대답하면 무조건 yes예요. 배고파라고 하는 거 어떻게 물어봐도.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게 마인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는 부정문으로 물어보든 긍정문으로 물어보든 예스는 하겠다는 얘기고 노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마인드는 반대야. 너 이렇게 하면 꺼려 할 거야? 아니, 안 꺼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주까지 들어갔어요. 우주 마인드 들어가면 뭐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들아 무릎 꿇고 하는 말이야. 오케이? Would you mind it? 너 그거 싫어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꺼려 할 거야. 신경 쓰는 걸 떠나서 꺼려 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얘들아 뭐예요? 계속 혹시라도 만약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말했다면 아니지 얘들아. 뭐 한다면? 말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의 said도 얘들아 과거형이 아니라 뭐다?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말투를 바꾼 거다. 오케이? 뭐라는 것을 말한다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거잖아 얘들아. 내가 네 안에 있고 싶어. 이거잖아. 내가 네 안에 있고 싶다면 즉 내가 너에게 빠졌다면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I'm into something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 이런 표현이 돼요. 나 그거 너무 좋아 라는 표현. 오케이? 내가 너한테 빠졌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뭐 한다면? 말한다면. 아직 말은 안 했어.
혹시라도 봐봐, 혹시라도 만약에 너무 잘 어울리지?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Would you mind it? 너 되게 싫을까?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말해요. 내가 너한테 빠졌다고 말을 한다면. 오케이. 자, 여기서는 과거형이 아니죠. 이거는 물러선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그거 위에서 받아도 돼. 내가 너한테 빠졌다는 것, 너도 나한테 빠졌다는 것, 네가 원이 되고 내가 투가 되는 바로 이 상황이 여기선 사랑이겠지. 바로 이 상황이 진짜인 상황이라면, 진짜로 상황이라면 절대 안 돼요. 진짜인 사랑이라면. 즉, 이런 걸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이게 꿈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편하게. 어디에도 꿈은 없지 얘들아. If it's real 이라는 표현. is 얘들아 어떤 상황에서 뭐든지 다될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만약에 이게 꿈이 아니라면 할때 되게 편하게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If it's real. 이게 진짜라면 우리의 사랑이 꿈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달링은 그냥 달링으로 할게. 채원아, 메인 동사가 사역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Let it go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허락해주라. 누가? 네? 가.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Let me know.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좀 허락해줘. 즉, 나한테 알려줘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뭘 알려줘? 뭘 알려줘? 우리의 사랑이 리얼이라는 거좀 알려줘. 만약에 it's real,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러면 darling. 뭐, darling. 자기야, 알려줘.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좀 알도록 해줘. 뭐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이 리얼이라는 것을.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wouldn't mind. 신경 꺼리지 않을 거거든. 난 꺼리지 않을 거야. 뭘 꺼리지 않을 거야? 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네가 훔치는 지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뭐를? 뭐를? 우리의 사랑의 쇼를 네가 훔쳐가는지 난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즉,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훔쳐가서 주인공이 되렴. 나 필요 없어. 너다 줄게. 이러는 거지. 오케이? 나 필요 없어. 너다 줄게.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케이? 이해됐어? 네가 쇼를 훔쳐가는 거 신경 안 써. 네가 쇼의 주인이 되는 거, I didn't mind. 나 꺼리지 않아. 신경 안 써. 즉, 이 쇼는 다네 거야. 너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뭐라면? 우리의 쇼가 리얼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면. 오케이? 이거 다너 줄게.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커트는 뭐예요? if랑 해석하는 동사. 또 이게 같이 육각형 돼 있잖아. 그냥 네모는 메인 동사. 여기? 자, 너와 나, 우리는 간다. 자, 앞으로 갈 거다. 이러는 거지, 얘들아. 함께 간다. 우리 현재형은 언제 쓴다 그랬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현재형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같이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가 바로 그, 우리 저번에 비의동사 했던 거 기억나요? 앞에 있는 게 즉, 뒤에 거다. 네가 즉 뭐다? 하늘이다. 자, 네가 즉 하늘이다. 자, the sky, the moon. 기억나? the sea. 이런 식으로 지구의 하나뿐인 저물에 항상 덜을 붙인다. 오케이? 네가 바로 그 하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보이는 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 하늘을 덮는, 그 하늘을 감싸는 날씨가 될 거야. 즉,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름이 끼나,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러는 거죠. 이해됐어? 표현을 얘들아 되게 동화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 노래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야 돼. 너는 하늘이야, 나는 날씨가 될게 이러고 끝내면 안 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하늘이야, 그럼 내가 날씨가 될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은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우리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의 예쁜 것. 이제 이건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겠지. 오케이? 예뻐, 너무 예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또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썬은 특정한 썬이니까 얘들아, 다른 태양계에 있는 썬 아니니까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그 태양이야. 그래서 더 썬이에요. 어썬은 얘들아 딴 은하계에 있는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구가 중심으로, 지구가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썬은 더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자, 아주 예쁜 사람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아주 예쁜 사람아, 태양과 비. 아주 예쁜 거, 태양, 비 이런 거 다 어디에 있어요? 다 하늘에 있죠. 다 하늘에 있죠. 이 예쁜 태양과 비, 태양이 얘들아 하늘에 있고 비는 날씨고 막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뭐지 얘들아, 너랑 나는 이래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러는 거야. 여기를 얘들아 해석을 너희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노래의 해석을 찾아보면 얘들아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우리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막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선이랑 스카이를 그냥 살린 사람들도 있고 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나오는 이유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는 두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Who knows? 누가 알았겠어? 이러는 건 no one knows예요. 뭐예요? 아무도 모르지 이러는 거야. 오케이? 아무도 모르지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Pretty thing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한테는 the sun, 너라는 하늘에게는 the sun, 태양도 있고 가끔은 뭐도 있어? 비도 있어. 이거 해석할 때 얘들아 네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내가 옆에 있어줄게. the sun은 뭐예요? 네가 행복할 때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런 느낌도 돼요. 오케이? 아무도 모르지. 누구밖에 모르지? 나밖에 모르지.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 Who knows가 그거예요. 세환이가 생각했던 노래랑 완전 다를 거야 지금. 이건 얘들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이 노래는. 지금 여기서 The Sun, The Rain을 한 게 여자애를 지금 The Sky라고 표현을 한 것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The Sun은 뭐야 얘들아? 기쁠 때나 밝을 때잖아. Rain은 뭐예요? 슬플 때나. A pretty thing, 아름다운 사람. 지, who knows? 누가 알겠어? 나밖에 모르지. 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거 니네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치? 오케이? 오, 예, 나왔고요, 여러분. Summer nights. 넌 어떤 사람이야? 여름, 밤 같은 사람이야. 낮에 너무 덥다가 여름 밤 되면 얘들아 뭐예요? 숨이 좀 트이고, 시원해지죠. 오케이? 여름 밤 같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뭔 거야 얘들아? 완벽한 때. 여름에 밤이라는 건 되게 완벽한 때거든. 그러니까 너를 보면 딱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져 라는 느낌이에요. 여름 밤처럼. 겨울 밤은 또 너무 춥잖아. 여름 낮은 또 너무 덥고. 그럼 딱 좋은 때가 여름 밤의 느낌인데 네가 바로 그런 perfect, 완벽한 때. 처럼 느껴져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거 뭐야 얘들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여기 있네 너랑 같이 이러는 거야. 오케이? Where am I?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완벽한 너와 함께 이곳에 있네 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흐느웃음 누가 알겠어? 라는 것도 얘들아 진짜 누가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 나밖에 모르지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얘들아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어, 이렇게 완벽한 너랑 내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여긴 어디 난 누군데 여긴 어디가 되게 좋은 버전인 거야. 오케이? 여긴 어디? 오, 이렇게 완벽한 사람, somewhere not 같은 사람, pretty thing 같은 사람이랑 내가 함께 있네? 라는 표현. 오케이? You know, 너는 알았지? 뭐라는 것을? 동사라는 것을. 그럼 지금 대세다 육각형 왜 해놨다고 동빈아? 뭐랑 해석하라고? 앞에? will? be죠. 너는 알았지? 뭐라는 것을? 있을? 거라는 것을. 오케이? 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뭐하고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for 살리려면 그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케이? 누구를 위해서? 1번 괜찮지? 너를 위해서. 근데 4번도 너무 괜찮다 그랬지, 얘들아. 오케이? 내가 앞으로 계속 기다릴 거라는 거,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건 네가 올 때까지. 등가 교환이잖아. 내가 기다림을 주면 네가 올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등가 교환으로 가면 for이 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라는 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오케이?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너를 위해서. 아니면 너 때문에. 그러니까 1, 3, 4번이 다 돼, 얘들아. for를 선생님이 다섯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어쨌든 for 자체는 얘들아 4번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어요. 등가교환의 느낌을 잘 살린 게 뭐뭐를 위해, 뭐뭐 때문에, 뭐뭐 동안 이런 느낌이 다 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네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면? 진짜인 상태라면. 그렇다면 제발 좀 알려줘, 허락해줘. 내가 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허락해줘. 오케이? 왜냐면 나는 절대로 꺼리지 않을 거거든. 오케이? 어떤 것을 꺼리지 않을 거야? 네가 우리의 쇼의 주인공이 되는 거. 네가 그냥 이 쇼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절대 꺼리지 않을 거거든. 난 상관없어. 오케이. shine shine 예, shiny shined shined 표현 그 변화도 있지만 얘들아 shone shone이라는 변화도 있어요. 같이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너는 빛난다. 지금 현재도 빛나잖아, 얘들아. 어제도 빛났고 오늘도 빛났고 내일도 빛날 거잖아, 얘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형을 썼어요. 너는 빛난다. 마치 뭐처럼? 마치 어, 그렇죠. forever처럼. 영원할 것처럼 이러는 거지. 평생처럼 빛난다. 영원할 것처럼 빛난다. 너의 빛은 꺼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빛은 얘들아 이거 지난 마지막에 요거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애를 last라고 읽으면 형용사로 지난이 있고요. 동사로는 지속된다라는 뜻이 있어. 하지만 라스트라고 읽으면 형용사로 마지막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라스트는 얘들아 지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라스트는 많이 들었잖아, 얘들아. 더 라스트 이유로 마지막 영웅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지금 여기서 라스트에 S 붙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S 붙었다면 둘 중에 하나야. 동사 아니면? 동사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평소 알고 있던 단어에 S가 붙었어요. 그러면 품사는 둘 중에 하나야. 동사 아니면? 명사죠. 명사의 복수라서 S가 붙었거나 동사가 주인공이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었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라스트에 S가 붙었는데 형용사 쓰면 완전 망하는 거야. 수업 하나도 안 들은 거야, 지금까지.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에 S가 붙어있다. 그럼 품사는 둘 중에 하나다. 뭐? 동사나 명사.
근데 얘들아 문법적인 기준은 완전 다르지. 명사 S가 붙은 건 뭐야? 여러 개라는 얘기고요. 동사 S가 붙은 건 뭐야? 주인공이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빛은 forever, 영원히 지속이 될 거야. 안 어려워. 노래는 안 어려운데 얘들아,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들이 조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처럼 파파고처럼 해석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콩글리시 해석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대체 이 단어가 여기에 왜 나왔나 하는 게 많은데, 반대로 얘들아 정말 이거를 노래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아 표현을 되게 잘 해놨죠.